조작을 해버렸어요. 이 단군 조선 역사가 처음 전개될 때 중국 내몽골에 있는 이 하가점 하층문화, 여기에서 안주, 지금 내몽골, 한반도, 일본까지 이 일관된 문화띠, 고조선의 이 문화띠가 나오는데요. 자,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. 현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비파형 동검 공장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주물 틀도 이렇게 나오고, 그 박물관 가면 아주 잘 보존돼 있어요. 이런 삼족기, 음과 양의 이렇게 문양의 그 모습이 나와 있죠.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단군 조선 시대 삼족기, 그다음 단군 조선의 그 역사 유적지 삼자점인데, 그대로 환국 배달 계승하니 원형 제단 같은 거 수탁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. 천재를 올리고 옷가지를 태운 터도 나오고, 또 이런 치 같은 것이 10여 개가 나오고, 그리고 이 성 쌓는 법은 뒤에 고구려 성 쌓는 그 방법하고 똑같다는 거야. 성자산 산성 모형도가 있고, 돌로 만든 세 개의 제단이 있어. 제단이 있는데,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몽골에 가보면 징기스칸이 대칸으로 취임한 어릴 때 자기가 살던 곳, 그리고 고독할 때,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와서 마음을 달랬던 바로 그 이 블루레이크 푸른 호수, 거기를 한번 가자. 거기를 달렸어요. 하루 왔다 갔다 했는데, 거기 가보면은 검은 심장산이 있다는 거야. 블랙 하트 마운틴. 그 얼마나 매력 있는 거야.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산인데 한번 보러 가자. 갔는데 그 호수를 보니까 징기스칸 살던 때는 그 나무가 없었다고 그러는데, 그 위에 검은 심장산 올라가 보니까 거기 제단이 있는 거야. 그 오어 제단 원형이 있는데, 이 사람들이 지리를 어떻게 알았나, 좌우선으로 딱 해가지고서 그 선을 세워놨더란 말이야. 그걸 봤더니 거기에 그 돌이 제단이 셋으로 되어 있어요. 심장산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이야. 검은 심장산 그 위에 그 제단이 돌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더라. 이런 그 제단 문화, 이게 지구촌 인류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환국 배달 조선을 알고 모르고 이런 걸 떠나서, 아, 이 문화의 보편성이 있구나. 참 지구촌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그런 그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허무한 그런 심정으로 느껴.